탑 밀고 요리근 탑 밀고 사실 이럴 때 가장 요리근 탑 미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탑이 되게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탑을 가야 되는데 라인이 너무 밀려 있어서 상대 정글이 올 것 같아서 말을 나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어디로 요리기 가기는 애매한 상황. 이런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운영을 잘하는 게 사실 탑 라이너인데 지금 일단 뭐 밀지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역시 탑을 밀게 된다면은 럭스의 텔포라든지 쉔의 궁극기로 활용 어떤 글로벌 궁극기로 활용한 운영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건 있어요. 네. 쉔이 먼저 밀린다는 건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스노우볼을 나이스게임TV 팀이 굴려나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걸 이제 지켜봐야 돼요. 저 요리기를 가지고 그거 굴릴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빗돌 이 빗돌 선수와 강키 선수의 운영을 믿어봐야죠. 네. 네. 아, 저 홀스님의 운영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아, 근데 왜 강키랑 빗돌이라고 하셨죠? 양쪽 다 믿어요? 자, 이거, 다 믿는데 이거. 잘 찼어요! 속박! 속박 걸어야지. 그렇지! 궁극기! 나이스 샷! 자, 일단 질병이 생겼어! 어차피 절다! 네. 아, 근데 이거는... 아... 이거는 주작의 느낌이... 아니야. 좋아. 어차피 전자. 아, 냄새 너무 나. 이제 안 아파요. 아, 션이 근데 아이템이 이제 이게 저게 조금만 올려야 되는데. 왜냐면 저쪽에 와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뺏겠다고 간 건데. 네. 아예 이쪽 설계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케이틀린 잘해요. 1경기 이어서. 2경기도. 두 번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같은 스코어면 확실히 이지열이 100% 좋은 상황이고. 아, 그렇긴 하죠. 네. 야, 탑은. 끝까지 이거 푸시. 통할 것 같다고. 이제 또 야, 크센도 잘 들어갔고 정주진 급선자. 야, 그래도 급선자 쓰고 죽었네. 네. 룰루가 그 와중에 그래도 급선자 쓰고 죽었어요. 이거 리신이어줘야죠. 그쵸, 리신이. 아, 근데 문제 뭐 하나요? 쉔, 이게 호흡이 왜 이래? 얘는. 일단 만화가 없어서 그래도 요리. 라이엇 호흡이 왜 이럽니까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죠. 아, 진료났어. 진료났어. 도망가. 러웨이. 제드 러웨이. 제드도 왔어. 제드도 왔고 아래 바텀 라인에 지금 케이틀 위험해. 러웨이. 잘 도망갔어. 아, 케이트는 지금 이즈리어 지금 레드가 있어서. 아, 이거 되게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제드가 날뛸 수 있는 구도거든요 지금. 네. 아, 제드가 지금 템도 잘 나왔고 궁극기도 있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바텀이 너무 편해요. 네. 아, 거기다 쉔이 요리기 끊임없이 지금 탑 라인 푸시해줘서 도발! 쉔이 중간 라인 운동하고 있거든요? 음파? 맞추고! 맞았고, 궁 쓰고! 잡혔네요. 그냥 잡아. 그렇지, 나이스. 아, 아니죠. 아니죠. 굉장히 아쉬운 상황. 아, 여기서 잡히네요. 궁 안 쓴 게 오히려 지금 다행이라고 봐요. 아, 그렇죠. 예. 속박! 우와! 순간적인 이속 증가. 이거 아무 네.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울퍼도 피해요. 이야, 얇아요. 붓김 허리 얇아요. 게다가 그 이속 증가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하는 이 무빙이 네. 살아있죠. 살아있네. 아, 살아있죠. 자, 제드. 아, 속박이 맞아야 돼요. 야, 안 걸려요. 그냥 이속 증가. 도망 잘 가죠. 저게 굉장히 짜증나요. 저것 때문에 칼바람 날아기에서 질리온 사기거든요. 갑자기 칼바람 나락도 홍보 제가 해드렸습니다. 라이엇 분들 네. 경청하시고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칼바람 나락도 매니아이기 때문에. 아, 뒤틀린 수도 잊지 말아야죠. 아, 잊지 말아야죠. 아, 그럼요. 잊어서 안 됩니다. 자, 제드 한번 이속 증가가지고 하는 거 봐. 속, 자, 하고 속박. 그렇지. 궁극기 쓰고 나이스 플레이. 아, 쟤는 아쉽긴 한데 잘했어요. 괜찮아, 나쁘지 않아. 예. 아, 나쁘지 않아.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질련이 거리가 좀 멀어서 타 어그로 끌어주다가 미처 제드한테 궁 못 써줬어요. 이거 그렇죠. 정조준 피하고 맞지 않았나요? 네. 뭐 맞던 피하던 어쨌든 죽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자, 바텀 리신 전면. 아, 쫄전 쫄전면 괜찮아요. 바텀 봐야죠. 보여줘! 리신! 잘 잡았다! 이야! 소나 잘 잡았다! 야! 앞에 잡고! 그냥 쏘나! 이거는 강한 맞점멸!
이야! 아쉬워라 다 죽었네요 우리 나이키 이렇게 균형을 또 맞춰주죠 네네네 야 방금 케이틀린 무빙이 너무 좋았어요 소나가 작전병이었는데 네. 그거를 뒤로 피하고 게다가 바텀 쪽에서 음파로 맞추면서 이지를 잡는 플레이 리신 살아나고 있어요 정말 아쉽네요 나이스 게임 이런 식으로 지금 상대에게 킬을 자꾸 내주면 역전당할 네. 수 있거든요 그간의 음파를 위한 지금 이 순간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음파였어요 그렇죠 네. 드래곤 타이밍인가요? 먹었나? 아, 아닌 것 같아? 네? 지금 제작 계속해서 지금 럭스를 끊임없이 지금 견제를 해줬는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럭스가 잘 버텨준 거예요? 잘 버텼어요 네?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데 쉔 지금 템 꽁만큼 왔고 템 단단해서 쉽게 잡긴 어렵고요 네? 네, 그 사이에 유리 아, 이런 거 좋아요 네, 럭스 탑 커버해주는 거 좋습니다 지금 쉔이 미드에 있기 때문에 탑 커버해주는 거 좋고요 아예 라인 바꾼 건가? 잠깐 온 건가? 아이 좋아 야 좋네요 우르프 뭐 CS는 지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바텀 쪽에서 계속해서 그 아까 초반 갱킹이 있었던 걸 봐서는 네. 그냥 상대 다이아 1 강키란 말이에요 잘해주고 있어요 쟨 태양 꽃망토 나와서 근데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요리 쟨이 요리한테 나 이제 진 거예요 진짜 이거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남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니 근데 뭐 요리기 물론 네 물론 요리기 강한 건 맞습니다만 쟤는 중간중간 궁극기를 네. 계속해서 사용해서 요리는 지금 이 라인전만 신경 쓰면 되는 상황이고 네. 쟤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장님이 잘했네요. 아 물론 요리기 지면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현재 그 선수들의 어떤 해야 되는 역할 팀에서 그렇죠 네, 이런 걸 봤을 때 쉔은 탑에서는 이겨져야 한다 제 역할을 하기에는 예 그런 뜻이죠 네 어쨌든 후반 가면 그래도 쉔이 잘만 성장한다면 그렇죠 자, 후반 먼저 미는 데 성공했어요 바텀은 좋습니다 그리고 럭스도 의외로 잘 버티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는 게 뭐냐면 제드가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 두 번밖에 당하지 않는 거 굉장히 큽니다 이거 의외로 잘한 거예요 이거 알고 있었는데 전멸 발사 이런 재밌을 거 덮어 갔어 덮어 갔어 근데 못 잡으면 마무리가 안 되고 크리스도 정조도 잘 들어왔고 이야 연계 좋아요 도발 대박 근데 럭스 등장 아 잡았어요 이야 이거는 이 플레이 좋았는데요 라이오 코리아 와 라이오 코리아 방금 케이틀린 대박이었어요. 네. 그 살아간 플레이가 그 리신이 발차고 그 위에 바로 덧밟고 아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미드 탑 밀고 있거든요. 판단 좋아요. 탑은 아마 2차는 못 밀 것 같고 네. 2차까지는 힘들고 미드 1차 밀렸네요. 잘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좋았죠? 바텀 두 명 잡고 드래곤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포탑이 뭐 밀린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플레이였고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우직하죠? 네. 탑밖에 모르는 바보. 와드는 항상 들고만 있죠? 그렇죠. 설치 안 해요. 와드 네. 들고 있습니다. 왜 들고 있는지 아시죠? 정치 안 당하기 위해서 너 와드도 안 사냐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진짜 서럽거든요 네. 네 보시면 이런 거 와드 설치하면 다 피할 수 있는 건데 아 그렇죠 네 와드는 설치하 이제 들었네 들었어 네. 저기다 설치를 하시네요 되게 특이한 데 설치하시네 앞쪽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계속 전진 다행인데 그냥 뭐 보이는 부시니까 아 그럼요 좀 더 앞쪽으로 저기 삼거리 이제 올라오는 쪽 그쪽에 좀 네. 여기는 뭐 올 일이 없는데 뭐 알아서 하시겠죠? 레드 스틸 했죠? 빗돌? 야 레드 스틸 아닌가? 한 거 맞는.. 리신도 들고 있는데요 레드? 네 자 일단 네 잡히면 의미 없어요 도발 대박! 그렇죠! 야 이거예요! 빨간팀 포탑이 파괴 아 그 사이 근데 바텀 밀고요 문제 미드 밀릴 수 있습니다 제드 저기 있으면 네 2차 가겠다는 건가요 저거? 쉔도 지금 자신 궁극기 없으니까 뭉쳐서 지금 같이 밀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 그 후반 갔을 때 구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냐면
제드와 쉔이 1대1 구도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다 스플릿 푸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쉔 쪽이 유리한 건 맞거든요. 그렇죠. 네. 정글과 탑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근데 정글치고는 제드가 또 잘 성장을 해서 네. 그런 점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기본적인 암살자류의 챔피언은 쉔에게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네. 그 쉔이 지금 또 워머그 갑옷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소나. 잡았어, 이거는. 나이스. 아, 잘 버틴 아이고야. 게 나이스라는 거죠. 그렇죠. 잘 버텼어요. 소나 그래도. 오랫동안 네. 정말 잘 버텼습니다. 소나 년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글로벌 골드가 똑같아요, 네. 지금. 글로벌 골드가. 기묘하네요, 진짜. 균형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네요. 네, 기가 막혀요. 네. 자, 와 지금 쉔이 오머그를 먼저 갔죠. 오머그 갔어요. 네. 이거는 한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네. 템은 제가 보면 정령이 형상 혹 신발 정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란두인도 괜찮고요. 한타 때 앞에서 고기만큼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즈리얼이 얼건이 나왔다는 거. 얼건부터 이즈리얼 이제 파랑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얼건이 나왔어요. 24분에. 저렇게 되면은 이즈리얼을 뭐 럭스의 그 스킬 콤보로 확실히 끊고 시작하지 않는 이상 이즈리얼 잡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즈리얼의 생존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땐. 그렇죠. 거기다가 요릭 질련이 있기 때문에 목숨이 만약에 이즈리얼에게만 써줘도 3개예요 목숨이. 이거 보세요. 생과 어쨌든 이제 스플릿 푸시끼리 대결이 됐고. 자 이거는 요릭이 너무 나대는 아니 나댄다는 건 좀 그렇네요. 너무 설치는 거 같죠? 예, 패기. 예, 패기라고. 제드 세요. 자, 이지를 함께하고 있고, 여기서 크게 한타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5대5, 탑에서 5대5, 이상한 구도입니다. 자, 다 뭉쳤어요. 서로 이기겠다는 거죠. 야, 맞았고! 맞고 시작했어. 아, 근데, 야, 이지리얼 잘 피했어요. 이지리얼이 잘 피했어요. 쏘다 의미 없어요. 이지리얼, 도발골목 안 돼요. 쉔이? 도발! 근데 후속타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되죠. 아, 쉔이 너무 고립된, 쉔이 너무. 이쪽하고 이쪽 너무 갈라져 그렇죠. 있는데 쉔이 저렇게 싸우면 안 됐어요. 같은 팀과 호흡이. 얘는 또, 아, 이분은 왜 또 바론한테. 아유. 바론의 숨결을 좀 느끼고 싶었나 보네요. 사랑합니다, 잔나님. 아까 그 제가 사전에 그 대화를 나눠보는데 뭘 걸 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럭스. 아, 강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지금 하시는 분들 운영자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잖아요. 네. 나이 업분들이 네. 저한테 그러다가. 제 티어를 낮춰버린 수가 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저는 나이엇의 편입니다. 어디 막 브론즈? 아유 큰일 날 말씀은. 급성장. 아 이거 좋죠. 이거 좋죠. 아 근데 이즈리얼이 지금 스플릿 푸시하고 있어요. 이쪽 싸울 맘이 없어요. 스플릿 푸시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어요. 제드 바텀 밀고 있고요. 자 이런 거는 오히려 지금 라이엇 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강키 뒤에서 질려놨어요. 뒤에서 질려. 이야 파랑이지 너무 세요. 파랑이지 너무 세요. 이거 묶고 이거 슬려. 등장. 근데 아 이거 궁극기 이거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거 저거 야 질려.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잡나요? 잡으면 안 되는데. 전사 낚시 제대로 했네요. 안 잡는 게 나왔는데. 낚시 제대로. 예, 살아나면 체력 더 많거든요, 질리언. 의미 없는 럭스의 궁극기 지금 썼어야 되는데 차라리 궁극기를. 아쉬운 장면. 야 이거는 기세가 나이스 게임 팀과 좋은데요. 네. 플래프시 룰루 탈진 걸었는데 전사. 야 탈진 끝날 때. 야 탈진 끝날 때 궁 쓰는. 야 이거 제가 사실은 이 너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들어갔으면 1, 2경기 다 20분 써내리네요. 그렇다고 하죠. 네. 야
나이스게임 TV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탄탄합니다. 야. 라이엇의 라이엇에서도 최상위라는 대표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라이엇 코리아 여러분들이 또 워낙 자비롭기 때문에 여기서 피자와 햄버거까지 쏜다면 나이스게임 네. TV가 좀 휘청일 수 있다라는 네. 생각에 일부러 약간 지금 던지시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또 갑의 횡포라고 또 그럴 수도 있어서. 제가 사실 뭐 을과 갑의 관계는 아니고 파트너십이긴 한데. 그럼요. 파트너 사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그 나이스게임 TV를 챙겨 주신 마음이 여기까지 네. 느껴지네요. 아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정말 사랑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 제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스틸 당했나요? 네. 아 진짜 값도 없네 쟤는. 네 낮은표. 아 진짜 빚도 답도 없고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강타를 내가 기억나? 롤바타에서 배우는데 내가 강타 아. 쓸 때 네 강타 위에 올려놓고 형 강타 위에 올려놓고 이 피를 제대로 봐야 돼. 그래야지 강타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야. 너나 잘하라고 쓰레기야. 팀장님 아유 정말 감으로 쓰면 안 된다고. 아유 야 이거는 이거 끝나는 이거는 레이드, 힘들어졌네요. 파랑이즈가 이제 딜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제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예 이거는 라이엇 코리아가 좀 많이 네. 봐주시는 게 보이네요. 아유 정말 감사하네요. 아유 예. 진짜 은혜롭습니다. 예. 아 너무 눈에 보이네요. 예. 그냥 이발 라이엇 코리아의 은혜. 아 정말. 또 오랜만에 저희 직원들 좀 신나게 하라고. 네, 아, 또 NLB 결승 끝났다고. 아, 피곤하다, 피곤하니까. 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빨간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포탑 파괴. 이거는 경기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요리계 필살기를 간과했어요. 초반부터 요리가 좀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리신이 리신도 말리는 바람에 네. 탑을 완전히 망해서 요리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압박을 잘했고 제드가 잘 성장했다. 야 제드 CS 보세요. 리신하고 CS 격차. 그리고 이즈리얼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거 파랑이즈를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초반에 리신 말리기 좀 아프네요. 리신이 되게 못하는 분이 아니신데 네. 거기서 3버프를 상대에게 내주는 바람에 2랩 시작 요게 좀 뼈아팠어요. 네 퍼스트 블러드 먹고 거기다가 그 아군의 정글러가 상대 정글까지 완전히 제압했기 때문에 라이너들은 상대를 끊임없이 압박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나왔고요. 그렇죠. 네. 아쉽습니다. 라이엇 코리아 또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고요. 네. 지금도 아마 회사에서 게임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나이스 게임이랑 좀 비슷해요. 이 그렇죠. 룰이 그 쿨이 일하시는 쿨타임이 좀 비슷하셔서 닮은 점도 많고 사실은 그런 거라서 저희가 또 사실은 이 사내 매치업을 하게 되면 그 아, 직원들끼리 어떤 그 화합력이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또 네. 누리시고 네 이렇게 또 아 응원해 또 네네네 아 여러분들이 또 Q&A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바쁘세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나이스게임 TV 신선전에 또 응해주신 거 아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 사랑합니다 라이언. 이렇게 또... 이제 끝나면 아유. 피자는 없던 걸로. 그렇죠. 네네네 피자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오늘 피자 쓰고 오늘 우리가 받고 그때는 우리 저희가 이제 줘야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서로 이제 퉁을 치는 그런 아주 적절한 시기가 되겠네요. 이거 이기면 자 쉔 아 도발각이 나오긴 하는데 못 들어가죠. 네 아 라이어 코리아가 제가 이거 드림팀으로 들었거든요. 네. 조금 더 꿈꾸셔야겠네요. 아유 각기 네. 야 이거를 그냥 뭐 크레센도 이야 할미라이프 끝났네요. 아 좋아요. 야 이거 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 정도면 제가 들어갔으면 뭐 네 아이 난리 났겠네요. 넥서스는 시작하자마자 반피죠. 아유 못 들어주겠네요. 아유 네네 정말 아 여기서 경기 마무리되는 분위기. 야 북
붓김 노대세인데요? 아 잘해요 붓김. 네. 죽을 일이 없어요. 또 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또 살리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서 경기 마무리되는 분위기. 끝까지 그래도 최선을 네. 다하는. 이야 센스. 아 이거 아, 야 잠깐. 아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 그러지 마. 아, 왜 이래? 어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 게임에서 푸는 애니 스킬 안 준다고 또 이런 식으로 화풀이. 아 경기 마무리. 나이스 게임. 네. 2대 0으로 승리 가져갑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니 스킬을 네. 안 준다고 또 저런 식으로 또 반항을 하네요. 네네네. 혹시라도 라이오코리아 백사장님이 이 화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저희가 워낙 뛰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이싱 TV가 워낙 또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네. 네네네. 이렇게 된 거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스 게임 TV가 2대 0 승리 네. 가져가면서. 벌칙으로 어떤 상품을 건 거는 피자는 서로 퉁치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뭐 됐습니다. 플러스 어제, 마이너스 0. 예. 그렇죠. 플러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되니까는 0. 0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나이스 게임 TV 어떤 이 친선전 제의를 흔쾌히 예, 허락해 주신 거 정말 감사 말씀 이 자리에 또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굉장히 또 바쁘신 분들이고.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어떤 이 사실은 뭐 게임을 지긴 했습니다만 이 매치업을 통해서 그 라이엇 코리아 직원 오늘 참가하신 직원분들도 좀 특별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네요. 재미 요소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찾을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예. 충분히 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혹시 뭐 밖에 없으시죠? 따로. 아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것까지는 굳이 또 홀소리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확실히 제가 잘 느낀 건데 네. 다이아 1의 클라스는 영원하다. 아, 라인전에서 비등비등하게 가도 결국에는 후반에 뭐 한타 포지션 위치 아, 그렇죠. 기가 막히네요. 취한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스 게임 TV 직원들이 굉장히 잘한다는 걸 느꼈기 네.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매치업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밸런스까지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밸런스를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이스 게임 TV와 라이엇 코리아 매치업 경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가 막 장난스럽게 많이 네. 얘기한 거는 뭐 여러분들 이거 진지하게 한 거 아니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방송은 방송일 뿐 오해하지 말자. 않길, 예, 오해하지 않길 네.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늦은 시간에 참여해주신 라이오코리아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이스 게임 TV가 2대 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저희는 이제 인사드려야죠. 인사드려야죠.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3부를 가기 원했는데, 쟤도 워낙 잘해서. 정말 원했어요. 정말 원했는데, 아쉽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치업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다음 주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